어차피 의사들 얘기 나왔으니까 참 의사들의 이런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까? 그것도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참 복잡해, 지금 문제를 보기에는. 왜냐면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이 특권 의식,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문진 제대로 안 하고 주사해서 환자한테 상해 입힌 60대 의사가 집행유예 나왔다. 집행유예 나왔다. 이게 뭐냐면은 의사가 이제 환자한테 주사를 하거나 약을 줄 때는 뭘 합니까? 문진을 해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 환자가 왔을 때 환자의 그런 병력이라든가 가족의 병력 뭐 그런 거 물은 다음에 지금 어디에 문제 없냐 물은 다음에 주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내가 쓰려고 하는 주사가 그 사람이 병력이 어떤 병력이 있으면 그 병력과 맞지 않는 일 수도 있으니까 의사는 당연히 문진을 해야죠. 그런데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80대 환자가 있는데 60대 의사가 제대로 문진을 하지 않고 뭘 줬냐? 맥페란 주사액을 줬대요. 맥페란 주사에. 원래 이 환자는 여기를 왜 갔냐면은 그 영양제 받으려고 갔는데 영양 주사 있잖아요. 받으려고 갔는데 뭘 주냐면 맥페란을 줬다는 거야, 맥페란. 근데 맥페란이 뭐가 문제냐? 파킨슨병 환자한테 이 맥페랑을 주면요, 전신 쇠약, 발음 장애, 파킨슨 증상을 악화시키는 기능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 이 의사가 파킨슨병 환자한테 맥페랑 준것 때문에 이제 고소가 된 거죠. 그리고 재판을 받은 거지. 기사 한번 볼까요? 비 씨는 지난 2020년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사람이고 요번에 영양제 받으려고 갔는데 해당 의약품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 시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약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의 병력이 중에 파킨슨병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사를 함으로써 이 환자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유죄가 나온 거예요, 유죄가. 1심에서는 뭐라고 유죄를 했냐? 아니, 의학적으로 의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 먼저 환자의 병상과 그런 병력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에 적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뭐라는 거니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 쓰지 못했다 하고 유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하고 변호인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 업무상 과실이 없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과실이 환자한테 발생한 피해와 연관되는지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고 있는 거죠. 내가 뭐 실수할 수도 있는데 환자가 지금 뭔가 파킨슨병이 악화된 게 나의 실수 때문이라고? 그거 어떻게 알아? 다른 것 때문에 될 수도 있잖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피고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 처방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 말은 파킨슨병 환자한테 맥페란이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던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준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결국은 파킨슨병이 악화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인정을 했어요, 2심에서. 그래서 뭐가 나왔냐?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집행유예가.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그 국민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래 이거는 의사가 잘못했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그냥 뭐 의사 편을 들거나 의사들 뭐 환자 편을 들은 게 아니고 지금 기사를 딱 봤어. 근데 의사가 환자가 파킨슨병 있는 거를 제대로 묻지 않고 파킨슨병에 맞지 말아야 될 주사를 주는 바람에 파킨슨병이 악화가 됐다. 그럼 이거는 의사의 과실이 맞지 않아요? 딱 봐도 과실이 맞을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의사들은 그게 아닌가 봐.
이거에 막 분노하고 있어. 어떻게 집행유예를 주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이 윤석열 정부 관련해갖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의협 회장이 있죠. 두 명. 현 회장, 그리고 전직 회장. 예를 들어서 전직 회장인 그 노한규 이 씨가 한 것, 이 노한규 전 회장이 이 의협 전 회장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의사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쓴 거 보면은 오늘도 필수 의료 때려잡느라 열일을 하고 계신 사법부 판사님들, 전신세약과 발음장애를 가져온 것은 맥페란인가 아니면 파킨슨인가 하면서 요번에 그 제대로 문진도 안 하고 주사해가지고 환자의 병세를 악화시킨 그 60대 의사한테 집행유예 준 게, 이게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를 때려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말했죠. 이 환자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는 파킨슨병이 문제인 거지 맥페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난 이거는 이렇게는 물을 수 있을 것 같아. 맥페란이 정말 파킨슨을 악화시킨 게 맞냐라고 시비 걸면은 그건 따져봐야겠지. 근데 아까 기사 보니까 연관이 있다며요. 이건 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맥페란이 만약에 파킨슨에 악영향을 주면요, 증상을 악화시킨 게 맞으면요, 이 의사가 과실한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관심이 없어. 그냥 이게 필수 의료 때려잡는 거래. 현직 그 의협 회장이 이문태 씨죠. 이문태 씨 뭐라고 하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창원지법판사 윤민, 이 여자 자성신인가. 요번에 판결한 판사 이름이 윤민 판사인가 봐요. 근데 아니, 환자 치료했는데 결과 나쁘다고 집행유예 맞아? 아니 이게 맞습니까? 이거 거짓말이죠. 지금 언제 치료를 했는데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지금 집행유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치료가 아니고 잘못된 치료였다. 잘못된 치료. 하지 말아야 될 주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과실 아니야?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판사 이렇게 막 고개까지 하면서 뭐라고 하냐, 앞으로 이 판사나 그 가족이 병원에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뭐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라고. 이건 뭡니까? 이건 거의 뭐 좌표찍기죠. 이러고 있어요. 그 제가, 아, 난 진짜 의사들 개개인적으로 만나면 좋은 분 많지요. 저도 뭐 의사들 갖고 제 주치의도 계시고, 주치의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내가 자주 가는 병원, 동네 병원 있으니까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이 의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이게 태도를 보면은, 야, 정말 저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의식과는 너무 다른 차원에 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과실이 아니야? 이게 과실이 아닌가요?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아, 그래서 자꾸 저도 요 얘기 다루기 싫은데 자꾸 뭐 이거 사설 나오니까 다룰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의정 갈등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누누이 말하지만 정부한테 기본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정부가 이를 엄청 키운 거에 대해서. 그러나 저 의사들의 행태도 그렇게 막 응원하고 오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사실은. 그리고 열받기도 해. 저는요 누누이 말했지만 어떤 노동자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불이익을 줬어, 그럼 회사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다 해고시켜버리고 구상권 청구하고 난리가 나는데 이 의사들은 절대 갑이야. 오히려 돌아오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잘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전문의가 될 수도 없는데, 아, 너 예외로 어떻게 법을 바꿔서라도 개정해서라도 해줄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부럽다. 아, 그냥 부럽다. 시간이 갈수록 아유,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진짜 열심히 해서 검사나 의사가 될걸.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해야지 꼭.
물론 실력이 안 돼갖고 안 되겠지만, 다시 태어나면, 야, 대한민국에서는 검사 아니면 의사가 돼야겠구나. 그거 아니깐 부모들이 이 아이들 의사시키려고 이 난리 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엄청난 특권. 씁쓸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결정.